이제는 온택트 세상.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의 습격으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2020년도 벌써 절반이 흘러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 자체도 변화시켰는데요. 혹시 언택트란 말 들어봤나요?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 접촉이란 의미를 가진 콘택트에 부정을 뜻하는 언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물건을 구매하거나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개념인데 무인 주문기, 무인 택배함, 온라인 쇼핑 등을 떠올려보세요. 이미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거리는 조금 멀어졌지만 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진 비대면 서비스는 큰 불편함 없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끔 해줬죠. 그렇다면 온택트라는 말은 알고 있나요? 온택트란 아까 설명한 언택트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을 더한 개념입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과 가상 공간에서의 소통을 이어가는 거죠. 거리두기가 점차 길어지면서 언택트는 온택트로 자리 잡는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쇼핑이나 금융과 같은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언택트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더한 온택트 패러다임으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상징하는 온택트, 산업, 마케팅, 의료, 교육, 문화 등 그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두 개의 분야, 두유노우가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마케팅 분야입니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유난히 추운 겨울과 봄을 견뎌낸 유통업계는 온택트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에 진열된 상품을 실시간 방송으로 소개하며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쇼핑 방식인 라이브 커머스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직접 착용하거나 사용해보는 건 기존 홈쇼핑과 비슷하지만 소비자들과 채팅을 하며 이들의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소해주고 피드백을 받는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이 라이브 커머스만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적극 활용하는 롯데백화점의 3월 누적 시청수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약 5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둘째, 문화산업 분야입니다. 사람이 직접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찾아야 했던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이번 사태로 인한 타격이 특히 컸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안방에서도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죠. 18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월드투어가 취소된 방탄소년단. 이들은 지난 14일 실시간 라이브 콘서트를 통해 전세계 75만 명 팬들과 함께했습니다. CJ ENM의 한류 콘서트인 K-콘도 온택트 콘서트인 K-콘택트로 대체됐죠. 30여 팀의 K-POP 아티스트들이 온라인 공연에서 팬들을 만납니다. 팬들은 공연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하고 댓글을 다는 등 아티스트와 실시간으로 소통한다는데요. 이것이 온택트 콘서트의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전시를 하기도 했죠. 이는 전시품은 꼭 직접 방문해 눈으로 봐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온택트 시대의 대두는 사실 코로나19 이전부터 예견됐습니다. 첨단 기술의 발달로 사람 간의 접촉이 줄어들며 온택트 사회로 나아가는 건 변화의 수순으로 받아들여졌죠. 이번 사태로 기존에 없던 트렌드가 새롭게 생겨난 게 아니라 당연히 다가올 세상이 조금 앞당겨졌을 뿐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온라인 세상, 온택트로 우린 얼마나 더 넓은 세계를 마주하게 될까요? 오늘의 Do You Know,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온 온택트 시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